드러커에게 기독교와 그 가치관의 영향은 인간관, 자유사회에 대한 부단한 탐색, 겸손, 사랑, 신앙에 입각한 작동하는 사회 구축에 반영되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고백은 드러커로 하여금 자유란 신앙에 기반을 둔 도덕적 책임을 수반한 자유를 지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드러커는 자유사회의 본질에 대해선 정치, 정부는 사회와 구분되어 서로 제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정치가 사회를 압도하여 자유를 제한하거나 탈취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드러커는 자신을 크리스찬 컨서버티브 아나키스트라 자처하면서 하느님이 유일한 권위임을 믿어서 인간 정부가 인간 사회에 대한 궁극적 권위를 갖는 것을 부정하며 시민,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개방적이고 존중받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기존의 구성원들이 존중하던 것을 해치지 않도록 유념하며 접근하는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드러커는 기본적으로 정부 국가가 없는 사회를 미래의 모습으로 상정하고 포용적이고 바텀업형의 공동체를 구현하여 시민 구성원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개방적이고 존중받을 만한 방법들을 찾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드러커의 저서에 나타난 크리스천 가치의 적용 예로는 첫째, 인간 존중, 즉 인간이 사회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로서 홀리스틱한 존재의 실존의 디그니티, 존엄이 강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기업의 역할, 기업은 사회적 조직이라는 것. 그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 공동체, 개인들의 구체적인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경영의 역할, 즉 경영은 근본적으로 사람에 관한 것이고 인간 행위의 도덕적 스펙트럼을 수용하고 기업과 인간 모두에게 최선의 목적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도덕적 포스로 실행하는 것이 내재적인 사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넷째, 비즈니스 윤리, 즉 인간이 인품과 정직이 결여되면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영특하고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드러커는 20세기에 일어나고 있던 현상들이 자본주의 역기능을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그 중에서도 인간의 전체적인 본성과 그에 대한 대우가 자본주의 경제적인 셈법에 가로막혀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간이 요체인 기업, 기관들의 사회적 속성을 명확히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질문을 정례적으로 던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기관과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생존하고 적절한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회가 기능을 하고 안정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관이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인간 행동과 성과 창출 행동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에 입각하여 기관들은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유능한 리더를 개발하고 인간의 자아 실현을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하며 기업이 기능과 기업의 사회적 목적 달성 간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조직인 기업, 기관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간 상호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드러커는 중국의 유교 사상이 드러커의 인간관계, 윤리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모든 개인들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규칙과 강령을 유교 윤리가 제시하고 있고
세 가지 인간 본드, 삼강과 다섯 가지 유형의 인간관계에 대한 디시플린은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의 상호교류의 전모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드러커가 유교의 영향을 받게 된 계기는 조직기관 내의 상호의존성 문제를 다룬 드러커의 아이디어와 유교의 인간관계 디시플린의 윤리적 기반이 상당 부분 일맥상통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러커는 유교를 보수적 정치 철학으로 이해하였고 20세기 변화무쌍한 단절의 시대에 권력을 권한과 연결시켜 순화시키려 한다거나 공동체의 가치들, 윤리 및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등을 재천명하고 재정립하고자 하였다고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러커에게 유교는 조직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들인 계층구조와 상호의존성에 입각한 윤리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 리더에게 기능적, 도덕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교는 안정적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전환기에도 조직, 기관이 사회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 필수적임을 수용하는 합법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러커의 관심과 일맥상통하였던 것입니다. 삼강오상, 삼강오류는 우주원리이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지침으로 도덕의 근간이 되었음을 다양한 중국 문헌을 통해 드러커는 이해하게 되었고 그의 도덕적 윤리관과 일맥상통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인간은 도덕적 삶을 살지 않고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고 효과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유교의 가르침은 드러커의 리더십에 대한 관점의 근간이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교가 드러커의 경영 및 개인과 사회의 역할에 대한 저술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은 바로 1982년 포르스에 기고한 에티컬 칙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드러커는 영국에서 일본화를 접한 이래 일본의 전통적인 그림과 예술 작품들을 통해 일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일본화에 대한 강의를 할 정도의 전문적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드러커는 비록 일본이 사회적 삶 속에선 집단의 의중, 의도를 존중하고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개인적인 특성들을 표출하는 것을 자제하지만 일본 그림들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발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화의 전통에는 다양한 부류들로 발전되어 왔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러커는 또한 일본 화가들이 다른 일본 시민들처럼 많은 제약, 규제가 있는 사회에서 살아야 했고 사회는 그들을 보호해주면서 많은 복잡한 규칙들과 관습에 얽매이게 하였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화가들은 개인적인 탤런트와 개성에 입각하여 그들 분야들에서 경쟁을 해야 했지만 그들은 어떤 부류, 학파에 속하여 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괴짜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러커가 일본 문화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한 것은 한 일본 화가가 한때는 장식용 그림을 그리고 다른 시기엔 순수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곤 이러한 모순이 일본에서 수용 가능한 양면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대립이 없는 이러한 양면성 속에서의 긴장이 일본화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양상임을 보면서 일본의 문화를 탐구하고 이해해 나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서구 전통과 차이를 드러커는 18세기 승려 화가의 일화를 인용하며 발견하였던 바 하쿠인이라는 승려가 그가 그린 보디다르마를 얼마나 오래 걸려서 그렸는지를 질문받았을 때 10분과 80년이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보통 유럽 화가들은 스킬을 마스터하기 위해 80년 걸렸다고 하겠지만 이 일본 승려는 그리는 시간은 10분이지만 이를 위해 수행한 영적 훈련은 80년이 걸렸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독일에서 습득하고 평생 견지해온 그의 홀리스틱 씽킹과 일맥상통함을 발견하였다 하고 일본화, 일본 문화에 매료되어 일본을 깊이 이해한 서구 경영학자로 최고의 멘토로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재계는 드러커에 대해 남다른 존경을 아직도 표하고 있고 미국 석학들을 통해 드러커의 조언과 멘토링을 구하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음은 드러커가 일본을 얼마나 심층적으로 이해하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선만을 지향하지 말고 역동적인 그렇지만 단순한 혁신을 도모해야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경고와 비판도 일본 경영자들은 경청하는 모습들에서 드러커의 조언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러커가 일본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본의 회화로부터 시작하여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홀리스틱하게 조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학습한 결과였음은 이의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